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빼미TV. 예, 오늘 아침 일찍 예, 바닷가 어촌마을로 나와봤습니다. 이 어촌마을도 터세가 상당히 심합니다. 시골 못지않습니다. 아니, 시골보다 더좀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어느 어촌마을이나 어촌계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어촌계는 마을의 공동업 사업을 해가지고 주민들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영리단체죠. 근데 이제 어촌계는 가입비가 또 셉니다. 보통 500에서 한 3천만 원까지인데, 어촌계 기금이 많을수록 그 n분의 1만큼 해가지고 해야 신규 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3억의 어촌 기금이 있다, 어촌계 기금이 있다면은 개원이 10명이다 이러면은 3천만 원을 내야 신규 회원으로 가입을 시켜줍니다. 예, 귀여하시는 분들 뭐이 어촌계 가입 안 하고는 뭐, 업 활동을 제대로 못하죠. 가입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어촌계장의 권한도 막강합니다. 아, 이것도 보면은 뭐, 동네 대통령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런데 어촌계에서 이런 항구시설, 그 다음에 항만시설 이런 걸 관리를 합니다. 크레인이나 이런 항구, 부두시설. 근데 이 텃세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아, 이 항만은 우리 국민 세금으로 만든 그런 국가 공공 자산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항구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동네에 있다 해가지고 이 크레인을 외지인들이 못 쓰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 낚시하러 가면은 보트 같은 게 이제 트럭에 싣고 내려오면은 그 보트를 전부 손으로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크레인을 중계장이 못 쓰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 국가에서 만든 이 항만시설에 각종 어구들, 건물, 이런 거뭐 자기 땅처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런 어구들을 막 방치해 놓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도 그 양식장 부표죠. 예, 부표도 엄청나게 지금 막 이렇게 쌓아놨는데, 이거 태풍 불고 가면 다 날아갈 것 같은데. 빨리 폐기 처리를 해야지 이렇게 쌓아놔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장 어마무시한 그 텃세가 있습니다. 이 항구에 배를 못 대게 합니다. 타진이 배를 대면은 못 대게 합니다. 그래서 낚싯배를 신조해가지고 만든 선장들이 항상 보면 정박 항구 구한다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이 우리 동네 배 아니고는 이 항구에 배못 댄다 이거죠. 이 왜냐하면은 어느 배나 여기 댈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국가에서 만든 항구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국민이면은 국민이 소유한 배면은 댈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대부분 어촌에서는 자기 동네 타지인의 배를 정박을 못하게 합니다. 이래 배를 댔다가는 여기 이제 정박을 하기 위해서 여기 쇠말뚝이죠. 여기에 묶어둔 밧줄을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줄을 풀어버립니다. 이 줄을 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는 파도에 밀려서 바람에 떠밀려서 바위에 부딪히거나 충돌해서 좌초하거나 아니면 침몰하게 되겠죠. 보통 이런 어선들이나 낚싯배도 기본적으로 뭐 3, 4억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10톤짜리 큰 배, 정원이 한 20명, 24명 되는 이런 배는 신조 가격이 10억이 넘습니다. 예, 그런 거를 줄 풀어버리면 끝장이죠. 재산적인 그 피해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진짜 거의 뭐 조폭보다 더 심한 그런 수준입니다. 예, 농민이나 어민이나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면세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면세유는 지금 일반 주유소에서 한 1,500원 하는데, 여기 면세유는 경유 기준으로 한 1,000원밖에 안 합니다. 이 경유를 받아서 배에 쓰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 승용차에 넣습니다. 휘발유도 나오거든요. 휘발유도 승용차에 넣고, 참 보면 면세유가 이렇게 줄줄 새는 게 보입니다. 이 마을 저 뒤에 보면은 이제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여기 전원주택 입주하시는 분들은 뭐 어촌계 가입할 일은 없겠죠. 어차피 뭐 힐링하러 아니면은 뭐 바닷가 경치 좋은데 살기 위해서 온 거니까. 예, 어촌계 가입은 필요 없지만은 마을에 들어오게 되면은 시골하고 똑같이 마을 발전 기금 내야 됩니다. 마을 발전 기금 참 시골이나 어촌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특세는 저런 섬 같은 경우에 입도를 하게 되면 관광객들한테 청소비 명목으로 해서 입장료를 받는 데가 아직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데 많았는데 지금은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섬에 입도를 하게 되면은 입장료를 뭐 한 5,000원씩, 7,000원씩 이렇게 받는 데도 있고, 특히 또 섬에 텐트를 치면은, 예, 텐트값 받으러 옵니다. 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아직도 그렇게 받고 있는 섬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 또 특세가 이런 해루질을 하러 오면은 해루질을 못하게, 예, 방해를 합니다. 어촌계에서 와가지고. 아, 허가받은 그런 정식적인 정부에서 임대한 그런 양식장이면은 당연히 해루질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예, 그런 허가도 받지 않고 그냥 마을 앞에 이런 바닷가에 해루질을 하러 오면은 무조건 못하게, 예,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최근에 이슈가 된 또 문제가, 너무 동호회원들이 막 20명, 30명씩 와가지고 싹쓸이를 하는 거는, 뭐 그런 거는 분명히 좀 문제가 있죠. 아, 그리고 또 이런 바닷가 갯벌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예, 뭐 애들하고 가족들 나들이와가 조개를 잡거나 개를 잡으면은 또 할머니가 나와서 난리를 칩니다. 야, 뭐하냐, 나가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뭐 거기도 마찬가지로 뭐 종교에서 허가받은 그런 양식장도 아닌데, 야, 이거 우리가 종표 뿌려놨으니까 여기서 조개나 뭐 개 잡으면 안 된다, 나가라. 예, 아직도 대부분 어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터세라기보다는 좀 사기 사건인데, 예전에 태풍이 불고 이러면은 배가 침몰하고 그걸 정부에서 좀 보상을 내줬습니다. 근데 이 어촌계에서 배선되는 낡은 배를, 그거를 태풍 피해 입었다고, 예, 정부에다가 태풍 피해 보상금이죠. 예, 그런 거를 받아서 가로채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물고기 양식장 같은 경우에 그 양식장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료가 정부에서 절반 이상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 보험금을 받고 고기를 키웁니다. 고기를 키워가지고 고기를 몰래 빼돌려서 다 팔아먹습니다. 그 다음에 그물을 찢어 놓습니다. 그럼 그거를 태풍이 심해가지고 그물이 찢어져서 고기가 다 도망갔다, 이렇게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그런 보험 사기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 오늘 어촌마을의 터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봤는데요. 참 저는 이런 걸 보면, 시골 터세도 그렇지만은 이런 걸 제가 공론화 시키고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의식이 더 올라가고 진짜 정신적인 선진국이 되려면은 이런 부조리를 공론화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저희 우리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걸 모른 채 숨기고 하면은 어떻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예, 오늘 방송은 이상 마치고,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올빼미TV 구독, 좋아요, 예,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